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강의를 맡은 강사 제니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 오늘부터 당장이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요즘 주위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몸이 너무 안 좋고 운동을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고 계속 늘려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마라톤을 목표로 뛰기 시작한 지한약 15년이 되었는데 저의 남편의 영향이 컸어요. 저보다 남편이 먼저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남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고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주 밤늦게 자고 늦게 먹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라톤을 하면서 이 생활 습관이 너무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어요. 운동의 효과는 너무 많지만 제가 경험한 것중 가장 1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노폐물 제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운동한 후에 굉장히 개운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는 첫째가 바로 충분한 잠입니다. 우리 몸이 충분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는 보통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간식을 피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하루 동안 적절한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세 번째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이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21일, 즉 3주가 걸리기 때문에 힘드셔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했더니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하시며 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이 몸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면서 통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릎이나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빨리 뛰다가 너무 힘들다며 난 도저히 달리기를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을 잘안 하시던 분들은 걷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10분 걷고 30초 정도 할수 있는 만큼 살짝 뛰어봅니다. 다시 10분 걷고 살짝 뛰는 것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걷는 시간을 9분으로 줄이고 뛰는 시간을 살짝 늘려봅니다. 그런 식으로 매주 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걷는 시간보다 뛰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뛰는 것이 편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 되는데, 뛰면서 옆에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적당한 속도입니다. 이 숨이 찰때 깊이 내쉬면서 호흡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 꼭 스트레칭을 해주어서 근육이 뭉치지 않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한 여럿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두 분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운동 부족으로 만성 피로와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러닝그룹에 조인해서 함께 운동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서 힘든 상태였기에 도저히 뛰지는 못할 것 같았는데 조금씩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운동을 나가면 땅에서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이 몸도 다리도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힘들어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에 매번 5초씩이라도 뛰어보고 조금씩 늘려가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뛰고 거의 걸으면서 점점 뛰는 시간이 30초, 1분, 2분, 3분 늘어가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니 1시간 정도는 천천히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흐들흐들 떨리던 다리에 점점 힘이 생기게 되었고,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것도 호흡을 제대로 배우게 되니 거뜬히 뛸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뛰고 오면 3일은 힘들어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아픈 날이 줄어들었고, 나중엔 오히려 뛰고 온 날은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한 지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러닝그룹과 함께 하프 마라톤을 참가하게 되었어요. 힘들면 걷더라도 안주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 2시간 35분에 완주를 하게 되었어요. 저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몸에 주는 영향이 더큰 것을 경험했고, 제 일상에 큰 변화를 준 운동이기에 꾸준히 하고 싶고, 하프 마라톤도 매년 참가할 계획입니다. 저처럼 약한 체력으로 고생했던 사람도 할수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체육 시간이나 야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여 운동과는 전혀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가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걷기 운동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이 교회에서 마라톤이며 걷기, 뛰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분들의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집 앞에서 혼자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는데 매일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멀리씩 걷게 되었고 그렇게 두 달쯤 지내니 뛸 수도 있게 되어 지금은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항상 구름이 낀것 같더니 머리가 맑아져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생기고 또 밤에 잠이 깊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없던 힘이 생기니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생겨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하루에 35분씩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허약한 체질도 운동을 할수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항상 미룬다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동은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하셔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본면의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신체적 운동이 정신적인 노력과 조화를 이룬다면 혈액순환은 더 유난해지고 심장박동은 더 강해지며 더러운 물질들은 배출되고
몸의 모든 부분은 새로운 생명과 원기로 채워질 것이다. 오늘 건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요리 강의를 맡은 유혜원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엔 불을 이용한 요리를 잘 안 하게 돼서 저희 식구들은 샌드위치나 한두 가지의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간단하지만 두 가지의 소스, 캐슈 아이올리와 캐슈 마요네즈로 여름에 다양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올리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올리는 프랑스 말로 알리, 마늘이라는 단어와 올리, 기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늘과 기름으로 만든 소스예요. 일반적으로 아이올리는 마늘과 올리브오일로 만든 소스고, 마요네즈는 계란과 식용유로 만든 소스로 샌드위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레시피는 기름도 계란도 없이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은 부드러운 캐슈로 아이올리와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신선한 오이 샐러드와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캐슈는 고소하면서 달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다양하게 섭취가 가능한 만큼 적당량의 섭취는 혈당 안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건 피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 재료는 캐슈 한 컵과 레몬 4큰술, 물 1/2 컵, 조금 더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을 원하신다면 물 대신 두유를 사용하셔도 맛있답니다. 소금 1/2 작은술, 마늘 2쪽, 마요네즈에는 머스터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머스터보다 머스터드 가루가 있으시면 1/2 작은술, 투메릭 가루 약간, 파프리카 약간, 아가베 한 작은술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캐슈 한 컵을 뜨거운 물을 부어 30분 불려주세요. 캐슈를 불리면 독성을 제거해주고 더 부드러운 맛을 줍니다. 참고로 미리 볶은 캐슈는 캐슈에 들어있는 기름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볶지 않은 로 캐슈를 사용해 주세요. 캐슈를 불리는 동안 캐슈 아이올리와 마요네즈를 사용해서 만들 오이 무침과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잉글시 오이 한 개와 잘 어울리는 허브 딜을 준비해 주세요. 오이는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고요. 오이는 정말 좋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수분을 잘 유지해야 해서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오이를 먹으면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적당한 믹싱볼에 담고 소금을 솔솔 적당히 뿌려서 조금 절여주세요. 딜도 손질해서 아주 잘게 썰어주세요. 딜이 생소하시거나 딜의 향이 싫으시면 보라 양파나 다진 파를 대신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양배추 샐러드 재료 당근 두 가지 종류의 양배추를 1:1 비율의 양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당근을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그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양배추도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채 썰은 양배추는 찬 물에 잠깐 담갔다 잘 씻은 다음 물기를 빼주세요. 양배추도 적당량의 소금을 뿌려 20분 정도 놔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그냥 물에 한번 씻은 다음 체에 받쳐 놓았어요. 이렇게 신선한 야채들을 준비하면서 더위도 날아가는 느낌이라 참 시원하고 좋아요. 이제 불린 캐시로 맛있는 소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린 한 컵의 캐슈는 반으로 나눠서 아이올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린 캐슈를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믹서기에 1/2 컵의 캐슈를 넣고 마늘 한쪽에서 두쪽, 물 1/4 컵, 그리고 레몬 2큰술, 소금 1/2 작은술, 그리고 아가베 1/2 작은술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아이올리나 마요네즈의 주재료는 같지만 아이올리에 마늘을 꼭 넣어주시는 거 기억하세요. 입맛에 따라 마늘을 한쪽 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한쪽만 넣었어요. 이렇게 메이슨자나 작은 병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캐슈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반 컵의 캐슈와 물 아니면 두유 1/4 컵, 그리고 미리 즙을 짜둔 레몬즙 2큰술, 그리고 머스터드 가루가 있다면 1/2 작은술, 소금 1/2 작은술, 파프리카, 투메릭 가루 한 꽃집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조금 단 맛을 원하신다면 남은 1/2 작은술의 아가베를 넣으셔도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완성된 아이올리와 마요네즈는 미리 만들어서 메이슨자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필요할 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비건 마요네즈보다 더 맛있어요. 이제 캐슈로 만든 소스로 드레싱처럼 사용해 볼까요? 미리 소금에 잠깐 절인 오이는 물을 꼭 짠 다음 아이올리를 넉넉히 넣고 버무린 다음 딜로 마무리해 주세요. 아삭아삭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다음은 물기를 뺀 양배추와 당근을 아이올리나 마요네즈 아니면 두 소스를 반반 적당히 개인 취향대로 넣어서 잘 버무려 주세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신다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넣고 아가베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와 양배추 샐러드를 반찬으로 드셔도 되지만 밥 대신 통밀빵이 있다면 잘 토스트한 빵 위에 아이올리나 마요네즈를 바른 다음 준비해둔 야채, 저는 시금치, 토마토, 얇게 썰은 보라 양파, 그리고 아이올리에 버무린 아삭아삭한 오이 샐러드를 얹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알파파 새싹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쪽의 빵은 시금치, 썰은 보라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캐슈 소스에 잘 버무려진 양배추 샐러드로 마무리한 다음 원하시면 드레싱을 위에 더 뿌려서 오픈 페이스 샌드위치를 드시면 포만감을 주는 맛있고 가벼운 식사가 된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음식으로 위를 무겁게 짐지우느니 보다는 한 끼에 오직 두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혹시 더운 날씨에 뭘 해서 먹어야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캐슈 아이올리나 캐슈 마요네즈를 꼭 만들어서
샌드위치나 야채 샐러드로 식사를 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답니다.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응원하며 다음엔 더 좋은 레시피로 만나 뵙겠습니다. .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 만들기 강사 변정입니다. 오늘은 내려놓는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모두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오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으로 인하여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평화가 깨지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 부분에서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33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부모나 남편,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또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는 가족을 포함한 재물, 지식, 명예, 능력, 달란트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사물들을 귀중히 여기는 한 가지가 있게 되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온 품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속에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속성이 있는데 가족, 재물, 지식, 명예, 건강, 자존심 등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책임감과 의무감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본능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짐승의 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인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짐승은 목숨을 걸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켜나가려 하는 힘은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귀한 세대입니다. 자녀들 하나나 둘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 학교나 친구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여 다른 아이들과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보호하는 풍조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님 다른 대상이 있다면 공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공의의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품성을 받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여 생명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현상은 계속적인 사랑이 자라나는 것으로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제자의 도는 매우 엄격하여 가혹하고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곧 내려놓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물과 배와 부친이란 우리 현실에 매여 있는 애정을 갖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에게 애착을 갖고 현실을 잘 살아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와 교회 생활과 봉사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낚다가 사람을 낚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과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렸지만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하나인 이기심, 자존심과 비교정신과 남보다 앞서고 더 낫다고 하는 자부심과 교만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도의 첫 단계에 발을 내딛었지만 그 다음의 단계인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소유의 일부는 버렸으나 모든 소유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법인 원칙과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책임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뒤처리 일을 하기 위해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모두 책임지기 위하여 스스로 짐을 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중요한 부분은 짐입니다. 누가 짐을 짓느냐의 선택이며 짐을 진다는 것은 쉼이 없는 상태가 되고 쉼이 없으면 이 땅에서 죽음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은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아사랑의 선택은 짐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쉼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선택이며 쉼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의를 얻는 것이고 생명을 못 얻으면 의를 못 얻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책임과 짐을 모두 가지게 되어 그러한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100%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하지 95%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목숨을 거는 것으로 목숨이란 100%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난도 고난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며 같이 동거하게 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며 목숨을 내놓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동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힘이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추진이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이나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자식과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아사랑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결혼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시며 결혼하게 될 텐데 동거의 결과는 완전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마음의 쉼의 주인이 거하지 못하여 자아의 마음은 가족을 위하여 항상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게 될 것이고 쉼이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새는 완전한 쉼과 일부의 쉼으로 구별이 있게 되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함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완전한 쉼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자기가 원하고 생각한 길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애정을 갖고 있던 것들을 두려움 없이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의 작업은 우리 일생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한순간에 마음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자신의 일부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도 인생 전체, 전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아의 것이 남아있으면 자아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하여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전부, 완전히 포기해야만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진리의 일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완전히 전부 포기 상태를 자아부인의 상태라고 하며 그 지점이 십자가에서 자아와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히고 죽는 지점입니다. 이때가 주인이 자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지점이 거듭남으로 불리며 새 생명을 얻은 십자가의 경험이 되며 주인이 바뀌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계속적인 쉼으로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의 마음방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마음의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정결사업이 끝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곳으로 완전한 쉼의 장소입니다. 곧 죄로부터 해방의 장소인데 우상이 있다면 성전이 될 수 없고 쉼은 없으며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니 온전한 쉼이 오게 되는 장소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우리 마음이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이란 성령이 심령에 임하게 되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결혼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죄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빛이 되고 우리 마음방에 성령의 빛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부에 스스로 비추는 빛에 의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부에 빛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말씀의 양식을 직접 공급받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24시간 생명의 떡과 생수의 샘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배부르며 계속적으로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원사랑이 항상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럼으로써 지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마음이 되며 관계 속에서 쉼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성소는 마음방의 집주인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자기의 소유의 집을 팔려고 한다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집을 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저분한 짐들을 계속 집에 그대로 놔둔다면 집을 팔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비움으로써 집을 팔 것이라는 의향을 나타내면 성령께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집을 청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의 한 가지의 소유라도 마음속에 그대로 놔둔다면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새 집주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시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일을 강제로 치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주인이 되도록 마음을 온전히 비워 허락하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정결사업이 이루어져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새 주인이 새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항상 자신의 법과 함께 들어오셔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법이 지배하여 법 정신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왕은 백성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는 악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왕은 자기의 나라의 법을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에 기록을 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사상과 정신에 그 나라의 법정신이 기록이 되면 뇌의 신경의 뿌리들이 법정신으로 연결되도록 뇌의 기억 속에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두려움 없이 안전과 신과 평화 가운데 살게 되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 곧 하늘나라에는 왕과 법과 백성들이 모두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백성에게 하늘법이 지켜지면 성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과거의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하여 다시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과거의 집주인의 소유가 하나도 없게 되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의 법으로 자기의 일을 행하시며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백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임재하는 성령의 빛이 비추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하늘 시민이 되어 하늘법을 잘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워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비워진 마음에 들어와 함께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동거하고 연합하여 같이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일을 말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질 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를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되어 같은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에게 없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이 창조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그리스도의 마음,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모든 죄인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서 항상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며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지 잊혀지지 않도록 자신의 죄의 용서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기억되어 겸손과 인내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신 안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계속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완전한 관계 회복의 비결입니다. 한 번은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한 남자분이 따라오셔서 화가 나고 불만인 듯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아주 공격적인 분으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분으로 주변에 접근하시는 분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분노의 얼굴로 자신의 처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며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중풍병이 들었고 부인이 돌보다가 3년 후에 도망을 갔고 자식들도 도망을 가 배신과 비관에 빠지다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방법을 찾다가 자신이 소주를 좋아하는데 밥 대신 좋아하는 소주를 실컷 먹다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주 박스를 잔뜩 사다 놓고 매일 밥 대신 소주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지는 않고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파킨스병이 걸렸고 주변에 어떤 분이 요양원을 건면해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분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간증의 말씀을 듣게 되자 자기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특별히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녀를 소유한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강하여 하나님께 결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복이 화로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심령에서 가족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팔다리가 잘려나가 도려내는 고통을 동반한 후에야 그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심령에서 도려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족의 우상이 내려놓았는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미 떠난 가족을 미워하고 집착하지 말고 빨리 가족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비워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간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부터 그 이상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지금껏 누리지 못한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고상하고 지혜로운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시면 들어오실 수 없는 젠틀맨이시니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며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1순위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족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 일은 가족이 배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쉽게 일어나는 조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말을 다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시며 손을 내밀어 저의 말을 막으면서 저는 이제 인생의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갑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굽실굽실 허리를 굽혀 큰 인사를 하고 뒷걸음질쳐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그의 얼굴은 미소와 행복이 넘쳐 보였습니다. 분노는 완전히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도 안 보던 그가 조용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때 늦게 들어와 맨 앞줄에 비집고 들어가 새치기를 하던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칠었던 그가 이제는 점심 식사 시간에 밖에서 정원을 가꾸다 맨 뒤에서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난 찌끄러기 음식을 가져다 조용히 감사하며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모여 잡담하고 있을 때 그는 정원 관리를 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격했던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배를 보지 않던 그가 새벽에 맨 앞에 일찍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가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환자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훌륭한 처자식,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해 부요하게 사는 것 같고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릴 것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헛된 것으로 세상의 복이 결국 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잠시 화를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르러 온다면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결코 나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화와 저주와 고통이 감사한 일로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는 경험은 그의 심령을 비우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초청하자마자 그의 안에 들어가셔서 빛을 발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일은 계속적인 회개로 우리를 점점 낮추시는데 바닥까지 내려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한 비참한 모습으로 인도되어지는데 그 일에 기꺼이 연합한다면 가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는 연합과 동거의 복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존재의 상태에서만이 자아는 반석에 부딪혀 깨어지게 되며 하나님은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추고 더 높아지고 더 고상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오르려 하던 위선을 질책하시고 초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이며 가식이고 추하고 허세임을 알게 하시면서 자꾸자꾸 낮아지게 하시는 일은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더 이상 자아를 주장하고 싶지 않고 포기가 되는 지점, 완전한 평화가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는 시간은 고난의 시기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지점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자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진 상태로 언약, 곧 결혼과 동거의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마음에 거하심으로 천국이 될 수 있으며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혈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낮추시고 자신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죽음이 이르는 곳으로 반드시 안내자의 보호와 지도를 따라야 안전한 것입니다. 갈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감각을 의지하여 가게 되면 방황하다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예비한 곳으로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광야를 예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시선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하늘나라와 하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드러내는 때이며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어둡고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생길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질 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기의 욕망과 뜻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곧 천국의 삶이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과 슬픔은 우리의 생애를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유를 버리는 회개 과정에서 일부를 맡길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때는 내 마음,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안과 밖으로 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에서 모든 맡김으로 가는 과정은 계속적인 회개가 있게 되고 계속적인 투쟁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7.8기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두 맡길 때 자아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법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부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영속적인 평안이 지속되어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단계별의 내려놓는 일이 우리의 것이 되어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법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도 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행복한 부부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